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재미있는 아이템이 하나 제가 구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무전기. 예, 무전기는 아니고요. 짤랑짤랑 소리 들으시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무전기 형태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바로 전동 비비로드입니다. 뭐 전동 비비로드는 뭐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신박한 아이템이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 왜 들고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구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지인분이 구입을 해서 너무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빌려왔고 이 제품을 리뷰를 할 수 있게 빌려주신 영규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그 퀵쿤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나오는 전동 비비로드가 있고 그거 외에 그거를 카피한 제품들이 있죠. 그거 외에는 뭐 대용량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건파워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비비로드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죠. 100만 원이 넘어가고 또 해외몰에서 이렇게 탄통 형태로 생기게 있는 전동 비비로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몇십만 원씩 하고 비싸죠. 근데 이 제품은 5에서 6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정한 비비탄의 개수만큼 정확하게 삽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생긴 비비로더, 전동 비비로더 본체 하나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USB 케이블, 그리고 여기에 꼽을 수 있는 안테나 등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비탄 조절 가능한 개수는 0발, 0발이죠. 0발. 한 발부터 500발까지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이 제품의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550mAh의 7.4V짜리 배터리를 하나 포함을 하고 있어요. 포함을 하고 있고 배터리는 요 후면 단자를 열어서 요 안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탄의 경우 요 뒷부분 이 뒷부분에 이 레버를 열어서 요 구멍으로 비비탄을 넣게 되고요. 비비탄을 다 넣게 되면은 뚜껑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을 통해서 이 비비탄을 눌러서 삽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M4 탄창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비비탄을 삽입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답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핸드건에도 장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위치, 이 제품은 내가 원하는 비비탄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옆면에 있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앞부분에 LED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30발일 경우에 비비탄을 이렇게 비비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카운터가 되면서 카운터가 되면서 지금 30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체크를 해서 넣게 되고요. 만약에 이 옆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위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레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발이 세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버튼을 한 발씩 누르면은 한 발씩 카운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꾹 누르게 되면은 이게 10발 단위로 이런 식으로 내가 장착할 수 있는 비비탄에 삽입할 수 있는 비비탄의 개수가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탄수만큼의 비비탄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30발의 비비탄을 넣었는데 정말 30발이 들어갔을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비비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비탄을 모두 뺐고요. 이게 정말 30발인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30발이 조금 모자란 27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30발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비탄 카운터는 30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여기에 비비탄이 이런 식으로 한 둘, 넷, 여섯 발 정도가 나오게 돼요. 여섯 발 정도가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30발이 맞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또 30발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으로는 지금 딱 두 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한 10번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한 6번 정도는 이상 없이 30발이 다 들어갔고, 미스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한두 번씩 모자란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점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발에 가까운 비비탄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확한 개수는 오차로 인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카운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최대 500발까지 카운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단점은 없냐? 단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의 요 전동 로더,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모터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장력이 센, 제가 가지고 있는 탄창 중에서 가장 스프링 장력이 센 탄창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한 2-300발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는데, 이것처럼 600발짜리 노멀 탄창에 300발, 400발이 넘어가면은 모터의 힘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느낌들은 받았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요 상단에 요에 있는 부분들, 요 안테나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요로 비비탄을 수동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조금 고가의 비비로더들은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탄을 다 채웠습니다. 탄을 다 채웠을 때 남는 비비탄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요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 옆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비비탄이 나오는 구멍을 제외하고는 요 구멍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멍들이. 요거는 요로는 넣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 요 부분에 요 지금 이 요렇게 비비탄을 이 탄창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탄을 밀어 넣을 수 있는데, 요 부분에 이 부분을 구멍을 제가 뚫어 가지고 요 부분에 지금 구멍이 막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구멍이 막혀 있는데 여기에 비비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비비탄을 이렇게 꼽아서, 탄창을 꼽아서 잔탄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튜닝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있는 모터를, 조금 강한 모터를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센 전동 비비로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더미 버튼이기 때문에 크게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전원을 켜고 끄고 뭐 탄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조절하는 이런 역할들만 하지 다른 역할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리익스프레스 탄 5만원대의 전동 비비로더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제품들을 이렇게 가끔씩 리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제품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리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제가 추천하느냐? 예, 정말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 조금 손재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모터를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비비탄을 넣을 수 있는 제품으로 튜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